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 운치가 있긴 한데 약 170km를 가야 하니 비가 그치면 좋겠어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공예대전에 올해 초에 응모를 했었어요. 수상자 선정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전시회 참가 자격은 주어졌어요. 그래서 수상식 행사와 전시 관람을 하려고 이동 중이에요. 제 작품을 보여드릴 텐데 우선 설명을 좀 할게요. 사계절이란 작품명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여줄 수 있는 함 네 개를 만들었어요. 나뭇가지를 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봄은 개나리처럼 노란 꽃이 핀 가지로, 여름은 녹음이 푸르른 가지로, 가을은 잎에 단풍 들어가는 가지로, 겨울은 눈꽃이 핀 듯한 가지로 표현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제 한지 공예품을 보면 재료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아요. 가죽이나 나무 혹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더라고요. 재료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한지라고 대답하고 한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It's made of 한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지 is Korean traditional paper 뭐뭐뭐 라고 한지는 한국의 전통 종이이고 등등등 설명을 해요. 이어서 더 설명을 할 때 이 종이는 이라고 This paper is 뭐뭐뭐 라고 말하지 않고 한지는 뭐뭐뭐로 한지 is 뭐뭐뭐 한지 is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한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한지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죠. 저는 한지와 한지라는 단어를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인지시키고 싶어요. 이 도시에는 곳곳에 주황색 플라스틱 소파를 둔 것이 인상적이에요. 누구나 앉을 수 있는데 지금은 비가 와서 앉을 수가 없어요. 저기가 박물관 겸 갤러리가 있는 건물이네요. 저도 들어갈게요. 제 작품이 선정되어 전시가 된다니 좀 설레어요. 약 260년의 역사를 가진 박물관 건물이라서 멋지네요. 갤러리 안을 좀 볼까요? 저기 제 작품이 보여요. 행사가 시작되고 축하 인사도 하고 상도 받고 이제 다 같이 샴페인을 들어요. 드디어 전시가 공개되었고 갤러리에 들어왔어요. 이 공예대전은 취미가 아닌 전문적으로 공예를 하는 공예가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는데 그 중에 선정된 작품들이라 창작성과 완성도가 엄청 좋아요. 제 작품에 관심을 주는 사람들이 보이면 기분이 좋아요. 저희 경우는 주름을 자연스럽게 잡은 것, 앤틱 분위기가 나는 색을 만든 것, 자연의 잎에서 나는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종이를 새로 만든 것에 점수를 준 것 같았어요. 2년 뒤에는 저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배우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지와 한지 공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